스탠퍼드 대학에서 진행하는 CS231N 수업의 주제는 이 사진 하나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사진에 캡션이 붙어있죠. 두 어린 소녀가 레고 토이를 가지고 놀고 있다.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웨이크보드로 소년이 웨이크보드로 백플립을 하고 있다. 혹은 밑에는 검은 셔츠를 입은 남자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건설 노동자가 오렌지색의 안전 조끼를 입고 길에서 일하고 있다. 도로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어떻게 하면은 컴퓨터가 이 사진을 보고 이와 같이 튼 캡션 문장을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이 수업의 주제입니다. CS231AN의 주제이고 이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능력을 기르게 되죠. 근데 그 핵심적인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CNN이라고 해요.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우리가 이전에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이미지를 해석하는 이게 어떤 그림인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밀집 모자로 쓴 할아버지라는 것을 분리해내는 거죠. 다른 호랑이나 사자나 고양이 그림으로부터 이 사진을 분리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여기에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RN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NN 메커니즘에 넣어서 모자와 밀집 모자와 디텍션 알고리즘입니다. 모자와 그리고 배경과 할아버지와 이것들 각각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한 다음에 또한 이제 자연어 처리 기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NLP 기술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문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기술인데 CNN과 RNN, RNN에서 구성하는 것은 이미지를 각각 분류하는 것, 모자와 사람을 분류하는 것과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서는 그로서 문장, 파악된 그리고 금지된 사물 이미지를 명칭을 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것이 이제 NLP를 거치게 됩니다. 그건 역시도 RNN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공부할 것은 먼저 CNN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우리 이미 뭐 CNN은 여러 번 봤고 그 알고리즘도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보완적인 지식을 좀 살펴보고 그러고 난 뒤에 RNN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RNN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